제 12장입니다. 12장은 Building a Distributed System이라고 해서 이 책의 가장 피날레이고 가장 중요한 주제이고 또한 가장 광범위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 뭐로 되어 있나요? 클라이언트가 하나 있고 이 하나가 아니죠. 여러 클라이언트들이 여러 노드들과 서로 대화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 대의 컴퓨터에 여러 개의 빔이 동작할 수도 있고 혹은 지구상의 거리상이 거리가 상당히 떨어진 곳에 있는 여러 대의 컴퓨터에 서로 다른 빔들이 설치되어서 또 지구상에 있는 여러 지역에서 여러 나라에서 그 시스템에 접속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죠. 그런 경우를 우리 클러스터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네트워크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 한 대의 컴퓨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아주 여러 대로 흩어져 있는 지구 전역에 흩어져 있거나 혹은 클라우드 서비스 같이 여러 서버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환경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장에서 다루는 모듈은 하나만 있습니다. To Do Distributed 딱 하나 있는데 이거 상당히 재밌는 주제들을 지금부터 쭉 봐나갈 겁니다. 상당히 분량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몇 차례 나눠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러리 립 보시면은 이제 이전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하고 마지막에 우리 구성했던 웹 부분 있죠. 웹 부분 지난 에피소드에서 다루었던 웹 모듈이 이제 추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런 이제 데이터베이스나 이 서버나 시스템의 환경들의 내용이 좀 바뀌어 있어요. 코드들이 바뀌어 있는데 이 바뀐 내용들이 어떤 의미인지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전에 없던 코드들이죠. 이것도 이전에 없던 것이고 데이터베이스 역시도 이전에 없던 코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 이건 이전에 있던 거죠. 풀보이고 그리고 이게 이전에 없던 코드 스토어라는 것도 있고 스토어 로컬이라고 또 이전에 없던 새로운 코드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것도 새로운 코드죠. 그래서 이것들이 전반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쭉 살펴볼 텐데 그래서 같이 한번 보죠.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수업 이번 주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을 먼저 드릴까요? 그러니까 there may be 라고 할까요? there may be many computers all over it the same beam but simply but more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대의 컴퓨터들이 지구 세계 전역에 흩어져 있고 그죠? 흩어져 있는데 그런데 얘네들은 다 같은 빔을 동작시키고 있단 말이죠. 이게 클러스터입니다. 그죠? 이게 클러스터이고 그리고 클라이언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라이언트들도 There may many clients from all over the world 세계 전역으로부터 클라이언트들이 이 클러스터에 접속을 하는 거죠. 그렇죠? To connect to the same beam. 빔 같은 빔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빔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설치되어 있느냐니까 many computers all over the world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 클러스터와 클라이언트 컴퓨터들도 세계 전역에 흩어져 있고 그리고 클라이언트들도 세계 전역에 흩어져 있는데 주의해야 될 점 뭐냐니까 이 컴퓨터들이 다 같은 빔을 동작하고 있다는 거죠. 같은 빔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왼쪽에 있는 To-Do Distribute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이 프로그램이 구동되는 환경, 이 프로그램의 코드, 그죠? 이 프로그램의 코드를 여러 컴퓨터들이 공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 그러면 문제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니까,
클라이언트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뭐꼭 사람이라는 건 아닙니다만 일단 뭐 휴먼으로 가정할게요. 어느 한 사람이 어느 한 클러스터 내에 어느 한 컴퓨터에 접속해서 그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빔을 통해서 데이터를 조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다른 컴퓨터에 접속해서 같은 빔이죠. 같은 빔인데 또 다른 어떤 데이터를 조작을 한다 그러면은 이 서로 데이터들 간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죠? 자,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것들을 이번에 살펴보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엘릭스 환경에서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쓰는 경우는 VS 환경입니다. VS 코드죠. 두 개로 이렇게 창을 나눠서 진행을 할게요. 뭐 한 세 개쯤 나눠서 진행을 하죠. 그래서 세 개의 터미널을 열고 서로 다른 이제 환경을 구성할 겁니다. 첫 번째 터미널 여기서는 이렇게 합시다. IXSname Korea localhost 이렇게 해서 localhost를 이름을 Korea로 지정한 겁니다. 그럼 localhost로 되어 있는데 여기 뭐냐니까 Sname은 이 short name의 약자입니다. short name. 그리고 short name이 있다고 하는 말은 long name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빔의 네임을 표시하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 short name. 요걸 이제 s name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long name이 있습니다. long name. 요걸 l name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long name의 경우에는 주로 뭘 포함하고 있느냐니까 여기다 equal 기호를 적기는 그렇고 주로 IP 어드레스 IPv 어드레스죠. IPv 뭐 4가 될 수도 있고 혹은 IPv 6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어드레스가 있는 그러한 포맷이고 short name은 그냥 간단하게 스트링입니다. 스트링. 그래서 원래 지구 전역에 흩어져 있는 세계 전역에 흩어져 있는 컴퓨터를 식별하려 그러면은 그 컴퓨터의 IP 주소를 알아야지 되겠죠. 그죠? 그래서 long name으로 하는 것이 원래 원칙이 맞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하나의 컴퓨터 내에서 시뮬레이션 할 때는 이렇게 short name으로 간단하게 줄여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korea at localhost라고 하는 이름의 짧은 이름이죠. 이런 이름으로서 지금 이 빔, 이 환경, 지금 IX 이 환경을 지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는 베트남이라고 해서 이름을 보시죠. 그래서 베트남 S 네임 베트남 지금 같은 경우 왜 연결이 되지 않나요? 아 그러네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네요. 앞에 있는 이 부분은 빼고 이 부분은 빼고 이렇게 하면은 자 여기는 두 번째는 베트남 로클로스트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죠? 세 번째는 마찬가지 이렇게 차이나라고 이름 붙이죠. 그래서 세 개의 노드입니다. 노드가 하나 둘 세 개 세 대의 컴퓨터를 지금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의 컴퓨터이긴 합니다만 하나의 컴퓨터 내에 세 개의 빔을 지금 돌리는 겁니다. 첫 번째 빔, 두 번째 빔, 세 번째 빔이죠. 그렇죠? 그래서 노드 리스트, 노드 커넥트 부분도 있고 등등 있는데 일단 노드 리스트를 보면은 지금 아무것도 없죠. 얘도 없고 얘도 아무것도 없고 얘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른 주제로 해서 이번에 노드 스폰이라고 하는 거 요것을 한번 명령을 넣어 볼게요. 어디서 넣느냐니까 여기다 넣을 겁니다. 코리아에서 넣죠. 코리아에서 노드 스폰 했습니다. 끝냈을 때 그러니까 뭔가 11051 1160라고 하는 게 뭔가 리턴되고 있고 PID가 리턴되고 그리고 헬로 프람 베트남 로컬호스트라는 게 뜨죠. 그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봅시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PID에서 전에 못 보던 게 있잖아요. 그죠? 이전에는 계속 이 첫 번째 숫자가 0이었는데 지금은 110512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다른 노드가 다르단 말이에요. 다른 노드로부터 116번 프로세스로부터 이런 결과를 받았단 말이죠. 이게 어떤 의미냐니까 자, 노드 스폰은 노드를 만드는 겁니다. 노드 그러니까 스폰 노드를 만든다기보다도 특정한 노드에서
특정한 노드에서 프로세스를 스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노드 이름이 베트남 로컬호스트라고 하는 노드이고, 그리고 펑션, 이 펑션을 그이 컴퓨터에게 실행을 하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트남 로컬호스트라고 하는 노드에게 이 펑션, 어떤 펑션인가요? IOPUT hello from node라고 하는 것을 IOPUT을 하라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결과가 풋된 결과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니까 이 베트남 여기잖아요. 베트남은 여기니까 여기서 출력될 것 같은데 여기다 출력돼요. 그죠? 왜 이렇게 되는지는 나중에 나중 조금 이따 살펴보죠. 왜 이게 꼭 여기서 출력돼야 될것 같은데 여기서 출력되는 이유. 그죠? 이게 이제 그룹 리더라고 표현하는데 그룹 리더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 사실 봤어요. 봤는데 그냥 지나왔었죠. 컨 어브절버에서 봤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한번 볼까요? 그냥 어브절버 스타트 하면은 이전 에피소드에서 봤던 이게 어브절버였죠, 그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지금 보시면은 이거 지금 여기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이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이 중에서 보시면은 맨요 제목들 중에서 그룹 리드라고 하는 게 있죠. 요 그룹 리더 100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요 100번이라고 하는 그룹 리더가 IO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노드가 서로 얘와 얘가 노드는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얘나 지금 제 컴퓨터에서 다 동작하고 있잖아요. 제 컴퓨터에서 동작하고 있는 그룹 리더는 다 동일합니다. 걔가 IO를 담당해요. 그래서 그 IO를 호출한 지점이 어디냐니까 여기란 말이죠. 근데 스폰이잖아, 스폰. 스폰한 것은 이 스폰은 항상 부모가 있다고 했었죠, 그죠? 그죠? 그 부모가 누구예요? 이 스폰의 부모는 현재 이 프로세스죠. EIX잖아요. 그죠? 얘의 그룹 리더가 조금 전에 봤던 그룹 리더가 요거 출력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펑션이 실행되는 건 어디서 실행되나요? 이게 실행되는 것은 두 번째 베트남 노드에서 실행이 돼요. 그런데 그 결과를 출력하는 것은 원래의 노드에서 출력이 됩니다. 이게 그룹 리더가 하는 역할이에요. 자, 그룹 리더에 대해서 조금 더좀 이따 다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표현, 요렇게 할 수도 있고, 지금 뭐, 지금 차이나는 딱히 하는 일이 없으니까 차이나는 닫아놓죠. 그래서 베트남하고 코리아 두 개만 노드를 열어놓겠습니다. 코리아하고 베트남이에요. 자,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caller equals self 그리고 노드 스폰 해서 요렇게 줘보죠. 엔터 치면은 이번에는 요렇게 뭐가 떴죠? 뭐 이거 뜨고 난 뒤에 지금 아무런 내용은 없습니다. 없는데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콜러는 셀프입니다. 셀프니까 지금 얘의 셀프로 누구예요? 셀프가 110이죠, 그죠? 얘가 여기 들어가고 이번에는 또다시 노드 스폰을 합니다. 베트남 로컬호스트를 지칭해서 지칭하고 지금 베트남 로컬호스트는 얘예요, 그죠? 얘 이름은 어쨌거나 얘가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재밌죠? 그리고 얘 이름도 얘가 볼 수는 있어요. 서로 연결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연결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서로가 서로의 이름을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 이번에는 펑션이 어떤 펑션을 스폰했나요? send caller. caller에게 욕을 보내라라고 하는 이 펑션을 보내줬죠. 그럼 이 펑션이 베트남 노드에서 실행이 됩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여기서 지금 실행된 거예요. 실행돼서 실행된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콜러에게 요 리스판스에서 요것이 전달됐겠죠. 콜러가 누구죠? 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가 도착했을 때 메일함을 열어보는 것은 플러시죠. 플러시 하게 되면은 이렇게 도착해 있죠. 얘는 누가 보냈나요? 얘가 보낸 겁니다. 얘가 어떻게 보냈나요? 이걸 통해서 보낸 거죠. 그죠? 자, 요런 것이 기본적으로 노드와 노드들 간에 서로 대화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에요. 자, 그리고 이번에 process register 해서 self shell 이렇게 한번 레지스트를 해보죠. 그러니까 지금 이 self가 110번이죠. self는 110번. 얘를 shell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process register라고 하는 것은 얘는 로컬이에요. 로컬. 로컬 레지스트리. 로컬 레지스트리니까
지금 이렇게 등록된 것을 현재 이 노드에서만 볼 수가 있지 여기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서로 다른 노드는 서로 각자의 이 프로세스 레지스트리는 코리아 로컬 호스트에만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명령이죠. 마찬가지 똑같은 명령을 똑같은 이름으로 베트남 노드에서도 이렇게 실행해 보죠. 그러면은 또다시 여기서도 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얘는 몇 분인가요? 얘도 여전히 110분입니다. 둘 다 PID는 동일해요. 그죠? 그럼 얘와 얘가 같은 애냐? 아니라는 거죠. 이름도 같습니다. 둘 다 이름도 셸이에요. 얘도 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록을 한 겁니다. 그렇죠? 이름도 같고 PID도 같죠, 두 개가? 그런데 얘와 얘는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죠? 어떻게 다른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샌더 코리아에 있습니다. 코리아에서 샌더 이렇게 쉘에게 손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죠?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손 메시지가 도착했죠. 플러시 하면은 도착한 메시지가 표시되죠. 그죠? 만약에 얘와 얘가 같은 애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플러시했을 때도 뭔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무것도 안 나타나잖아요. 그죠? 다시 보내볼까요? 다시 보내고 보낸 다음에 여기서 플러시를 해보죠. 없죠? 없고 여기서 플러시 하니까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썸 메시지. 어디 갔나요? 플러시. 플러시 하니까 이렇게 되죠.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쉘이라고 하는 이름이고 같은 프로세스 아이디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와 얘는 서로 다른 거죠. 서로 노드가 다르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제 요것도 있네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샌더에서 쉘 베트남의 로컬호스트 헬로 프람 코리아라고 이렇게 보내볼까요?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제 헬로 프람 코리아라고 하는 것을 보낸 거예요. 샌더이고 수신자가 얘입니다. 그죠? 쉘 베트남 로컬호스트. 그죠? 그리고 베트남 로컬호스트에 있는 셀이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이렇게 표시합니다. 얘는 프로세스 아이디 PID의 이름이고 얘는 노드 이름입니다. 그죠? 헬로 프롬 코리아 이렇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플러시 해보면은 이게 아무것도 없죠? 오케이. 여기서 플러시 하면은 보다시피 헬로 프롬 코리아 전달된 거죠. 그죠? 이렇게 노드와 노드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메커니즘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은 로컬 네임이라고 했는데 그럼 글로벌하게 그죠? 글로벌하게 이름을 지정하는 방식이 뭐가 있는지 좀 볼까요? 그게 지금 위에서 요 부분을 빼먹었네. 노드 커넥트를 지금 안 하고 지금 지나왔습니다. 노드 커넥트에서 지금 코리아 로컬호스트 여기다 하면 될 게 아니네요. 여기서는 아니고 베트남에서 코리아를 커넥트 해야 되겠죠? 자, 그럼 트루가 떴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코리아 로컬호스트라고 하는 노드에 내가 커넥트 연결하겠다는 뜻이에요. 그죠? 이제 연결했으면 이제 여기 노드 리스트 이전에 봤던 노드 리스트를 보죠. 보시면은 이렇게 베트남 로컬 호스트가 뜨죠. 연결되어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마찬가지 코리아 로컬 호스트가 뜨죠.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빈칸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두 개의 노드 간에 연결을 하는 거예요. 연결하는 것하고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있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린 지금 연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받고 하는 것이 다 가능했죠. 그죠? 요게 가능한 이유가 그 이유는 시스템에서 to do web 아니요. 그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글로벌하게 이름을 또 이렇게 등록할 수도 있어요. 글로벌하게 이름을 등록하는 방식은 말 그대로 이러한 네임, 이름이 이 모든 노드,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노드에게 유일하다는 거죠. 이렇게 글로벌하게 되기 위해서는 일단 이 노드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연결. 그럼 지금 현재 연결이 안 되면 안 되죠. 그죠? 연결이 된 상태,
연결이 얘와 얘가 지금 연결이 됐잖아요. 노드 리스트를 통해서. 그러면은 이제 코리아 로컬 호스트와 베트남 로컬 호스트가 하나의 클러스터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이번에는 이름을 차이나로 하죠. 그래서 맨 위에 베트남 가져와서 차이나. 자, 이번 중국이라고 하는 로컬 호스트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가 얘를 연결하죠. 어떻게 연결하냐니까 노드 커넥트 이번에는 코리아가 아니라 베트남으로 연결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은 코리아를 연결했고 차이나는 베트남을 연결한 거예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노드 리스트를 같이 한번 열어볼까요? 보시면은 이렇게 베트남과 코리아가 같이 뜨죠. 그죠? 얘는 지금 베트남만 연결했습니다만은 코리아도 같이 표시가 되고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도 노드 리스트를 보니까 코리아와 차이나가 같이 뜨고 있고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도 마찬가지 베트남과 차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 대의 컴퓨터가 서로 노드를 공유하게 되고 노드를 공유하는 방식은 어느 한 노드를 어느 두 노드가 서로 공유하고 있으면은 그 노드의 다른 노드들 공유하고 있는 다른 노드들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공유를 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자,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이 코리아에서 휴먼 이런 이름으로 이런 이름으로 하나 글로벌 레지스터 네임입니다. 이번에는 그죠? Yes, yes, 떴어요. 글로벌 레지스터 네임 같은 경우는 이 경우에는 조금 전에 봤던 로컬 레지스트리, 조금 전에 봤던 프로세스 레지스트리와 달리 이 이름은 모든 노드들에서 중복되는 이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휴먼 주피트라고 하는 뭐 이런 양식으로 줘도 되고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이런 투플 없이 너무 많이 지웠다. 그죠? 그냥 주피트만 이렇게 이름을 지정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름을 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예제로 이렇게 지금 몇 개 정해둔 게 있죠.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냥 주피터만 할 수도 있고 그죠? 여러가지 방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이름을 하나 더 지적해 볼까요? 여기서 지금은 코리아에서 지금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Human name human error 이미 이름이 등록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미 Human 주피터로 등록되어 있다는 거죠. 셀프가 이 셀프가 여기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으니까 이 셀프를 글로벌 내에 다른 이름으로 등록할 수는 없죠. 그죠? 실체는 한 명인데 이름이 두 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름 하나에 그러니까 프로세스 하나 이렇게 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글로벌 이름하고 로컬 이름은 서로 양립할 수가 있어요. 글로벌로 이렇게 이름을 쓰겠다 하더라도 로컬로 또다시 이름을 정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이미 우리가 로컬로 이름을 정했죠. 위에서. 이렇게 그죠? 로컬로 정해두었습니다만 글로벌로 새로 정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차이나에서 휴먼 주피터 코리아 코리아는 지금 없죠? 여기서 주피터가 어디 있느냐고 보면 이렇게 뜹니다. 11069-110.0 1169는 이 차이나라고 하는 노드에서 바라봤을 때 코리아 노드의 고유한 번호입니다. 그게 110699이고 110은 지금 여기 등록되어 있는 로컬호스트, 코리아 로컬호스트라고 하는 빔 내에서 이 이름에 매칭되어 있는 이 셀프가 몇 번이냐는 거죠. 셀프가 바로 110번이라는 거예요. 그게 110번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뒤에는 제로잖아요. 나중에 이 프로세스 수가 굉장히 많이 많아진다. 100만 개가 된다. 10만 개가 된다. 그러면은 이름이 여기가 굉장히 길어지게 되겠죠. 그럴 때 뒤에 있는 0이 다시 또 1, 2, 3, 4, 5, 6, 7, 8 이렇게 증가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